제가 그 당시 리뷰를 했을 때 단점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밑박스 S를 좀 더 만져보다 보니까 그 단점이 진짜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단점, 웨이브, 그 다음에 티빙, 이게 동작을 안 하고 실시간 TV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걸 단점으로 꼽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웨이브 잘 사용할 수 있고 티빙 채널들 그런 거 다 볼 수 있고 대박이에요, 대박.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밑박스 S를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이걸 분명히 6만원대에 구입을 했거든요,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댓글 보니까 6만원에 판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비싸게 판다고.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지금 현재 9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리뷰를 하면 리뷰하고 난 다음에 금액이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제품이 단종되거나, 플스4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카메라 렌즈도 그렇고 이번에 밑박스 S까지, 여튼 요즘 시기상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재고가 없는 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크롬캐스트랑 밑박스 S랑 금액은 원래는 비슷하다, 네,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구매한 금액과 비슷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는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 당시 리뷰를 했을 때 단점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밑박스 S를 좀 더 만져보다 보니까 그 단점이 진짜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단점, 웨이브, 그 다음에 티빙, 이게 동작을 안 하고 실시간 TV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걸 단점으로 꼽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웨이브 잘 사용할 수 있고 티빙 채널들 그런 거 다 볼 수 있고 대박이에요, 대박. 그런데 그냥 지원은 안 하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되긴 해요. 그 작업을 하고 막 이것저것 설치를 하는데 그게 또 잘 돌아가는 버전을 정상적으로 잘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밑박스 S에서 이것저것 돌려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막 실험도 해보고 막 작업들도 해보고, 어떤 분은 아예 직접 프로그램을 그냥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던 중에 다른 분이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온라이브 앱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설치하면 웨이브랑 티빙, 이거 시청이 가능해집니다. 라이브로 시청이 가능한 거죠. 실시간 TV, 이 온라이브를 통하면 실시간 TV가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걸 활용하려면 그런 웨이브나 티빙 계정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료 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 계정도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여러분들 통신사 끼고 막 통신사 계정 같은 거 있잖아요, 통신사에서 막 지원해주는 그런 유료 계정,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이 온라이브 앱은 밑박스 S에서 구글 플레이, 거기에서 검색했을 때는 나오지 않아요. 이걸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뒤에 APK 파일이거든요, 그거를 USB에 담아가지고 밑박스 S에다가 옮겨서 설치를 하는,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할 때, 네, 그런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디라는 이 앱이 있거든요. 이거는 밑박스 S에서 플레이스토어, 거기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동작을 안 하고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얹어줘야 되는데 이걸 또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웨이브랑 티빙, 이거에 대한 플러그인이 있더라고요. 이 플러그인을 역시 USB로 또 옮겨가지고 밑박스 S에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코디 앱을 켜요. 거기에 보면 플러그인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애드온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웨이브랑 티빙 계정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설정에서. 그런 다음에 딱 그 두 개 선택해가지고 플러그인, 그 애드온을 선택하게 되면 라이브랑 그 다음에 VOD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VOD의 경우 웨이브는 앱이 따로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TV 앱. 그래서 밑박스 S에서 VOD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디 같은 경우는 라이브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취향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코디를 쓰시려면 쓰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를 볼 때 이 코디보다는 온라이브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아예 실시간 방송만 딱 모아서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청이 가능하고, 티빙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TV 앱이 검색이 되긴 돼요. 그런데 실행 자체가 이제 안 되더라고요. 안드로이드 TV를 아마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단정져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코디를 통해서 하게 되면 라이브도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VOD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냥 끝난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제 거 영상 보면서 따라하기 진짜 빡세잖아요. 그냥 고정 댓글로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되는지, 최근에 제가 성공했던 그런 링크들을 조합해가지고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영상 볼 때 막 지루하면 안 되니까 실제로 동작하는, 네, 그런 것들만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동작을 합니다, 네,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좀 지원한다, 네, 그런 점에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온라이브나 코디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직접 만드신 분한테 질문하는 게 솔직히 더 빠르긴 할 거예요, 답변 받는 게.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도록 따로 게시판을 구성을 해가지고 질문들을 받아서
그런 이슈들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